대한민국의 남녀 임금 격차 수준은 약 31%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수준은 주요 글로벌 국가와 비교해보면 더욱 명백히 드러납니다. 일본의 21.3%와 대비하여도 그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성별 간 임금 격차는 결국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등 감소 등 전 세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이재혁 교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속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SDG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를 UN은 절대 빈곤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9%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1990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약 36%가 절대 빈곤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은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빈곤 상태에서 건강을 제대로 챙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방 및 치료 방법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말라리아나 결핵과 같은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겪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매년 약 1200만 명의 어린이가 5세 이전에 사망하였으며 임산부 사망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0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189개 회원국이 채택한 새 천년 개발 목표 MDG였습니다. 전 세계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빈곤과 기아 근절, 유아 사망률 감소, 초등교육 보장, 환경보호 등 2015년까지 회원국들이 달성해야 할 8개의 주요 목표와 21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절대 빈곤율은 목표 기한 동안 절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달성하지 못한 목표도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 선언이 2015년 종료된 후에 유엔이 새롭게 채택한 것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입니다.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2030 의제를 다루면서 193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유엔이 진행해왔던 새천년 개발 목표를 계승한 것입니다. SDG는 빈곤 퇴치,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감소 등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기간은 2030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유엔은 모든 국가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SDG는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SDG는 17개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이렇듯 SDG는 전반적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을 통해 이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2030 의제의 제67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 활동, 투자 및 혁신은 생산성, 포괄적인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주요 동인입니다. 우리는 영세기업에서 협동조합, 다국적 기업까지 민간 부문의 다양성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업이 지속가능 발전의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력과 혁신을 발휘할 것을 요청합니다. 즉 기업 차원에서도 SDG의 목표와 도전과제를 기업의 비전 및 핵심 가치와 연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DG와 ESG는 어떻게 다를까요? 두 용어 모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SDG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17개의 지표를 통해 파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ESG는 기업의 이윤 창출 과정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각 국가의
달성 현황을 나타내는 글로벌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핀란드가 100점 만점에 약 87점으로 전체 166개 국가 중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최상위 순위를 차지한 것은 유럽 국가들입니다. 비유럽 국가, 특히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100점 만점에 약 80점으로 1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약 78점을 기록하였고 33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해당 순위는 2023년에 비해서 9계단 하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현재 높은 순위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7개 목표별 대한민국의 달성 순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목표인 빈곤 대책, 9번 목표 사회 기반 시설 및 산업화 혁신은 달성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3번 목표 건강과 웰빙 증진, 4번 목표 양질의 교육 보장도 꽤나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5번 목표인 성평등 달성 등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존재합니다. 17개 목표의 이행사항 및 추세 변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달성 추세는 개별 항목별 화살표 추세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유지 혹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성평등 달성, 13번 기후변화 대응, 14번 해양생태계 보전, 15번 육상생태계 보호, 17번 글로벌 파트너십 등은 대한민국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주요한 목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번 성평등 달성 목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현재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목표 성평등 달성의 경우 국가 내 성평등 관련 현황 및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남녀 성별 간 임금 격차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은 주요 글로벌 국가와 비교해보면 더욱 명백히 드러납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남녀 임금 격차 수는 약 31%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0.4%, OECD 평균 11.4%, 미국의 17%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일본의 21.3%와 대비하여도 그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한국의 성별 간 임금 격차 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순위에 비하면 여성의 임금이 남성과 비교하여 현저히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별 간 임금 격차는 단순한 임금 차이를 넘어 다양한 이슈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직업 선택, 교육 및 경력 개발 기회의 차이, 차별과 편견, 경력 단절, 법적, 제도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성별 간 임금 격차는 결국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능력과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진이나 효율성 단순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별 간 임금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 사회적 인식 개선,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새천년 개발 목표 MDG 그리고 이어 채택된 SD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달성 수준 및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위나 각 목표별 현황은 매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SDG의 달성은 국가 경쟁력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선이 시급한 주요 목표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30 지속가능 발전 이행계획을 통해 SDG 달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업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2번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거나 제품의 수명 주기를 연장하려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13번 기후변화 대응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거나 탄소 배출 감축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SD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번 성평등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 및 기업들이 제도 마련을 통해 실질적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평등 달성이나 임금 격차 이슈는 남녀 불문하고 미래 세대가 함께 구매할 이슈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거나 친환경 제품의 구매를 통해 12번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여러분들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혹은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1번 빈곤 퇴치 혹은 2번 비하 종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국민 모두가 SDG 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